아니 본캐를 약간 이제 팀에 바꾸려고 해요 여러분들. 이제 본캐를 왜냐면 팀 정확히 선택했어. 이제 안 바꿀 거예요. 무조건 이팅할 거예요 여러분들. 팀 어디로 가냐고? 얼마 전에 앞에 영상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굴리트랑 발락을 지금 제가 띄웠어요. 은카를. 이걸 솔직히 팔아도 돼. 팔아도 되는데 저를 팔기가 싫어요 솔직히. 팔기 싫고. 그럼 첼시냐? 첼시가 맞습니다. 저는 첼시 갑니다. 요즘 EPA 1등 아닌가 첼시가? 여러분들? 야 첼시가 EPA 1등 아니야 여러분들? 봐봐 야 첼시가 개잘한다니까 지금. 야 맨시티 이제 멋있지 않아? 첼시 대장팀 갈 겁니다. 첼시 갈 거예요. 첼시가 지금 나한테 지금 약간 첼시야 무조건. 아니 근데 진짜 첼시 매몰들이 진짜 이 좋은 선수 엄청 많아 진짜. 진짜 제일 좋은 걸 쓸 거야 여러분들. 제일 좋은 걸로 진짜. 근데 제가 약간 솔직히 금카 아니면 아이콘을 좋아해요. 알죠 여러분들? 나 금카 아니면 아이콘 좋아하는데 아이콘을 그나마 솔직히 이 두 명 중에 하면 쓰려고. 에투가 첼시 맞을까 아니면 토레스가 맞을까 여러분들? 아니 이 둘 중에 한번 쓰고 싶어 솔직히. 드맨은 아니고 드맨은 메타가 지금 안 좋잖아. 메타가 안 좋기 때문에 에투라고? 토레스는 리버풀이라고 그래? 야, 드맨을 쓰려고 했는데 지금 메타에서는 별로잖아. 그래서 메타를 생각하면 솔직히 이 두 명 중에 한 명. 토레스 하면 첼시 팬들 억장 말을 한다고? 아 그래요? 진짜 고민이야. 에투 아니면 토레스라서 지금 내 생각은 이거는 그러면 내가 일단은 급여가 똑같잖아. 일단은 급여 똑같으니까 애투로 해놔. 마지막 생각해보자. 아 첼시 하면 이거 무조건 써야 되잖아. 첼시의 그 무조건 1티어기 때문에 램파드 안 쓰면 솔직히 첼시가 아니야. 아이콘 쓰려고. 이것도 좋긴 하지만 EBS 좋은데 아이콘 쓰려고. 아이콘 은카. 은카 이게 잘 나와 이거는. 아이콘 은카 인정인가 여러분들? 저 램파드는 무조건 써야 돼 여기다가. 아니 키퍼는 무조건 쿠르토 아닌가 여러분들 그래도? 채우라고? 아 근데 이게 짱이긴 한데 솔직히. 아 솔직히 쿠르투아도 맞긴 한데 솔직히 이 형님이 진짜 첼시 1대장이긴 한데. 야 쿠르투아도 좋긴 하지만 그러면 급여 생각하고 일단은 급여가 6이니까 6을 이따 써. 어찌됐든 풀백 아이콘 쓰려면 풀백이라 풀백 줄여야 돼 급여를. 그러니까 풀백을 이제 리스 제임스나 아니면 아노트로 줄여야 돼 여러분들. 급여 6이잖아 올리에이나? 야 올리에이나 좋아 이거. 근데 여러분들 올리에이나 급여 5로 야 완전 5로 줄여버려가지고 하밀레스까지 차라리 그냥? 어? 야 달리 빨라 근데 이거? 어? 야 이거다 이러면 진짜 약간 갬성을 채? 야 이거 잠깐만 하밀레스 일단 해놓고 근데 자 리디거가 맞아 그럼. 근데 인정? 리디거를 셋백 써야 돼. 이 급여가 착하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거를 금가 쓰고 싶긴 한데 너무 비싸. 저 여러분들 어제 아시겠지만 서버 최초 이거 만들었어요 금가. 이거 주신대 형님이. 그러면 이거 어때요 여러분들? 인정 아닌가? 서버워치도 어제 내가 만들었어 어제. 스택 이거라니까. 와 씨 손율 127에다가 가솔린 123. 그 다음에 저 밑에 보면 저 밈쳐서 113에다가 밸런스 115. 그냥 개사기 헤더 120. 팀게임 받으면 적구서 125. 아니 샌백이 누구 쓰냐? 티아고 실바도 있고 저 후보가 엄청 많아. 티아고 실바, 드사이, 짜파게티. 아니 누구 쓰냐 여러분들? 진짜? 아 아니면 토모리. 토모리도 있잖아. 20엔지 이거. 와! 와 개빠르다 씨. 와. 근데 드사이는 이게 짱이긴 한데 아이콘. 와 씨. 첼시 때 1998년도 2004년 첼시 레전드인데 이 정도면 진짜. 아니 토모리를 근데 약간 이건 내가 물어봐야 될 것 같아. 좋아 여러분들 근데 이거? 토모리 왜 이렇게 나는지 근데 쓰고 싶지가 않지? 개사기야 그래? 아니 정선민 선수 쓰잖아. 정선민 선수가 토모리 정선민 선수 쓰는데 야 급여 너무 남아. 아니 아이콘은 차라리 진짜. 아니 드사이 어때 차라리 여러분들 그러면? 아이콘 드사이 이 별론가? 이러면 급여 돼 여러분들. 급여 남아 그래도 이렇게 하고. 아 근데 드맨이 없어서 약간 첼시 좀 그렇긴 하다. 내가 봐도 첼시 약간 드맨 형님 없으니까 뭔가. 근데 원톱에는 솔직히 에투 써야 돼. 아 근데 드롭바를 쓰고 싶은데 지금 메타가 드롭바 안 좋잖아 여러분들. 에투 아니면 토레 쓰고 싶어서 첼시 가는 거야 여러분들. 돈 되면 드롭바 후보로 써도 되고. 드롭바 급여 몇이야? 이거는 그냥 너무 안 좋아 메타에서. 지금 헤딩 메타면 모르는데 523으로 해가지고 쏘리톱 갈까 차라리 여러분들? 523으로 해서 쏘리톱 이렇게 해가지고 차라리 이렇게 해가지고 차라리 그러면 진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후보 그냥 공격 다 쓸 수 있어 진짜. 그냥 진짜 이렇게 다. 아니 여러분 이거 아니 진짜 이렇게 야 우리가 얘기했던 그 아마 다 쓸 수 있어. 우리가 아까 경쟁했던 선수 다 쓸 수 있어. 아니 우리가 아까 싸웠던 그 세 명 다 쓸 수 있어 3카로. 그니까 드사이랑 램파를 낮추면 되잖아. 발라 낮추고.
이거 어때 여러분? 이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진짜? 이거 발라 빼도 돼! 어? 야 이것도 괜찮네. 아니 급에 2배 5배로 맞추는 게 좋다고? 와 이거 그냥 개사기겠다 이걸 쓰면. 와 나 이거 봐도 야 이거 봐도 누가 봐도 개사기 팀인데 이거 진짜 그냥. 아니면 진짜 차라리 이렇게 하면 돼. 아니 이거 오반가? 아니 여러분 이거는 좀 오반가 여러분들? 아니 이게 잠깐만 이거는 좀 오반가 여러분들? 아니면 차라리 이거 드사이 스위퍼 쓰고 토모리를 써. 이거 19 챔스 이거 오반가 여러분들? 이거 오바 야 잠깐만 되는데 급여? 야 올라 A다 이거 써가지고 이거 어때 여러분들? 어 아니 이거 개가지난다 이거 이건 이쁘다. 야 이거는 진짜 톱이 진짜 개사기다 진짜. 드맨 개무성 챙겼지? 응? 와 씨 내 발락을 빼는 게 좀 아쉽다. 아 나 발락 없는 게 좀 아쉽다. 와 이거는 진짜 멋있다 진짜. 성능 완벽. 근데 급여가 만약에 10월 말에 노폐되면 톱을 올려야 돼 20NG로 맞죠? 발락은 디사이저를 써도 돼 여기다가 이렇게 이거도 돼 차라리. 그러니까 토머리를 20NG를 올리고 발락을 2배 써도 돼 스위퍼로 디사이 빼고. 이게 맞아 이게 차라리 이것도. 와 이거 수리콘 가자. 와 나 이게 너무 멋있어 이거 이 수리콘 체시. 나 이 3 아이콘이 왜 이렇게 멋있냐. 개사기 것 같은데 이거 삐용삐용 진짜. 그리고 램파드 내려 차라리 이렇게 해도 돼. 램파드 2배에서 내리고 디사이 이렇게 해도 돼 차라리. 이거 해도 돼 이렇게 해도 돼. 램파드랑 이게 맞추면 딱 이쁘지. 램파드랑 구리트 2배 쓰고 스위퍼에다 드다이 쓰고 이게 이쁜 건 이게 이뻐. 깔맞추면 되잖아. 여기 아이콘 여기 EBS 여기는 약간 다 다르고 색깔별로 다 다르고 라이브. 근데 이거 하면서 4231 해도 돼. 사수도 하고 이걸로 가자. 그러면 여러분 이걸로 갈게 여러분들. 그럼 내가 수리 아이콘 쓴다 생각할게 여러분들. 수리 아이콘 진짜. 야 3 아이콘 쓴다 생각할게 여러분들. 3 아이콘 진짜 현실적으로는 가능해 이거는. 일단 아이콘 애투를 제일 먼저 산 생각해야겠다 그러면. 솔직히 디자인을 제일 마지막 사고 이것도 토모리 이런 거 제일 마지막 사고 이렇게 할게 여러분들. 진지 끝났다 이거 끝났다 진짜. 와 씨 내가 봐도 지금 개사기다 진짜 이거. 와 이거 상대방 만나면 개빡칠 것 같은데. 다 내린 다음에 삐용삐용으로 다 얘네 올리고 치더블로 하는 거잖아 팀이. 응?